보일러 청소만으로도 난방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찾아가 봤다. 보일러 때문에 마음고생 많다는 세대. 집에 보일러 몇 년 되셨어요? 한 보일러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저희 방은 좀 너무 뜨겁다면 이쪽 방은 좀 미지근할 정도의 그런 온도가 맞춰지더라고요. 보일러 청소에 따른 난방비의 변화. 저도요? 예, 네, 같이 도와주셔야죠. 본격 확인 작업의 착수. 가스 계량기를 확인하는데 현재 가스 사용량은 76.383루벨. 청소 전에 난방비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보일러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들자마자 잘 돌아간다. 보일러 청소 전 1시간 난방비 약 770원. 보일러 한번 청소해 봅시다. 대체 넌 정체가 무엇이야? 이건 물도 아니여. 무엇이여? 어이야, 온물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됐고, 예. 보일러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에 한해서 이제 그 청소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야. 이물질 좀 빠지고 하면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너무 빠르다. 많이 나오네. 보이십니까? 10년 묵은 보일러의 때! 분맥이 밸브 쪽에 보통 이런 스케일 자체가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장이나 하는 현장이 이 분배기에 상당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때문에 아예 구멍이 막혀 있다. 어허. 이렇게 스케일링 자체를 한번 해주시면 깨끗한 물로 순환이 되면서 금방 열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청소 후 동일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 보일러 청소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1시간 동안 보일러 가동.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일러 청소 후 1시간 난방비 약 2년 가가 한 번 정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야, 확실히 줄었어요. 1시간 동안 가스 사용량을 체크한 결과 청소 전에는 1.1루벨, 즉 770원을 썼다면 청소 후에는 0.7루벨, 490원을 사용. 보일러를 청소한 뒤 280원 절약한 셈. 이게 모이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하루에 5시간씩 보일러를 돌릴 경우 한 달에 무려 4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확실히 절감도 한 뭐 한 20에서 30%까지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한번 청소하고 보일러 3,000원. 2년에 한 번. 집에 외풍이 센 곳이 있나요? 네, 아이들 방이.